네, 지난해 제주에도 국립호국원이 생기면서 읍면 충원묘지에서 이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묘가 이장되면 충원묘지 종전묘역은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비어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충원묘지 유공자 묘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난 1950년에 조성된 제주 제1호 충원묘지입니다. 묘역 중간중간 빈 자리가 눈에 띕니다. 봉분은 사라지고 평평해진 땅에는 잔디 대신 흙이 채워져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도 국립호국원이 생기자 읍면 충원묘지에 모셨던 유공자 유해를 이장하면서 남겨진 흔적들입니다. 충원묘지에서 호국원으로 묘를 이장할 경우 종전 묘자리는 이렇게 흙만 덮어진 채 장기간 그대로 남게 됩니다. 비석이 뽑히거나 산땀 일부가 허물어져 있기도 합니다. 비 충원비가 쭉 있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막 빼져버리니까 같이 갔던 분들도 아이고 이렇게 막 빼버리면 이거 보기 싫은 이거 어떨 거냐. 읍면에서 부지런히 하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지 행정기관에서. 제주에 있는 충원묘지는 13곳으로 모두 2,900여 기를 모실 수 있는 규모인데 지난해 기준 약 72%인 2,100여 기가 안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호국원이 조성된 지채 2년도 안돼 읍면 충원묘지에 모셨던 유해 60여 기가 이장을 마쳤습니다. 고향 묘역에 뿌리내리기를 원하는 유족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호국원 이장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장 비용 등이 지원되면서 호국원을 선호하는 유족들도 많아 갈수록 충원묘지에는 빈 묘역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리의 손길이 더 필요해졌는데 충원묘지 안내 정보는 예전과 그대로고 추념 행사 등을 제외하면 별도의 묘지 관리 예산도 없는 실정입니다. 호국원이 생기면서 소홀해질 수 있는 읍면 충원묘지 유공자 묘역 관리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